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? 제시엄. 자, 오늘 게임은 공수 하나 있어. 나머지 내가 처리할게. 공수 준영이 네가. 참이 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. 참 참 참 참 참 참. 어? 잠깐만. 기술 참 처음 떴어. 생명력 39에 기술 1레벨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괜찮은 거 같은데. 생명력도 붙어있고 스킬도 붙어있고 괜찮은 거 아닌가? 구심? 뭐 내가 소설이스는 아니지만 소설이스 거니까 비싸잖아. 개좋은거? 이거 수수께끼랑 비교 가능하다. 이거 뻥치지마. 이거 수수께끼야. 일반 참은 40까지 붙어요? 그러면 나 1 빼고 그냥 거의 최상급이네? 이거 뭘로 뭐랑 교환 가능? 나 뭐랑 교환해야 되지? 안다 뚜껑 가능? 탈 뚜껑이나 안다 뚜껑 탈 뚜껑 뭐 이런 거 가능? 냄비 뚜껑 가능하다고? 탈 뚜는 가능? 굴룬 정도 된다고? 굴? 굴룬? 저 부적 깨맞는 놈 물어보니까 수요가 폭발해서 부르는 게 갑시다. 아씨 얼마 부르지? 배를 아 여기 스텔이면 좋은데 하드코어라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이렇게 돈 많은 소설이스는 죽었을 것 같다. 방을 한번 파볼까? 역시 피트다. 아 맞다 그거 안 했네.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? 하드코어입니다. 재시험. 뭐? 마골님 거래 하신대? 뭐 좀 있으신가? 마골님 고수라서 횃불러나더라고. 하드코어에서 거의 최종 콘텐츠거든요? 스트리머 할인되냐고? 템을 보고 해야겠죠. 방송 보고 있으시다고요? 아 반갑습니다 마골님. 저는 뭐 다름 아니고 그냥 많이 안 바라고요. 장갑, 반지, 신발 뭐 그래도 있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용병 이거 통찰이 구린 통찰이 갑바 머리도 키읍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. 필요한 게 이거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적당히 이거 해가지고 P112호로 만들게요. 왜 이렇게 긴장한 거냐고? 아 사기당할까봐. 아 농담이. 야 마골님 아니면 아 맞아요? 아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인벤 비우라고? 얼마나 많이 받으라고? 아 그게 아니고 아 혹시 자리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. 아니 뭐 이거 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. 조공 아니고 적절한 거래합니다 여러분. 전국 인정협회에 인정받을 만큼. 근데 왜 인벤을 다 비우냐고? 그만큼 많은 양을 원한다고? 아니라고. 그 양이 중요한가? 질이 중요하지? 시청자한테도 조공 안 받는다는데 스트림한테 조공 받은 사람이 있다? 말이 돼? 제가 할인 받는 것보다 마골님이 할인 받는 게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하긴 하겠네요. 치킨 기프티콘 요구하자고. 뭔 소리야. 아니 씨. 아니 스트리머 상대로 쌀 먹으려고 그러네.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 아니야 이거. 닭 먹 치킨 왜 왜. 마골님 개념 전체 스팸 근능 중이라고? 아 그렇게까지 안 할 필요 없는데. 그렇게 비싼가?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.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못 받아요. 아예 바르다 올리고. 너무 서로 손해 안 보는 선에서. 뭐야 타이탄이 왜 이렇게 많아? 어? 타이탄 3개? 세 자루나 필요한가? 나 한 자루 있는데? 잠깐만. 에테 하나 있다. 에테. 그다음 폭풍의 라이트. 오 아마존. 오 레벨 두 개. 화염저항의 매찬. 레벨 두 개 괜찮나 이거? 그다음에 그레이트 포렉스.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있네. 이거를 쓰다가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? 힘 200짜리? 괜찮아 이거? 할만해? 다 준다는 게 아니야? 아 그래?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건가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적절하게. 나 이거 필요하지. 나 이거는 못하지 이거. 쪼리 200이 안 되잖아 힘. 이거 포렉스하고 장갑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? 우리 형은 주시는 대로 이렇게 두 개 하면 적절? 아니면 하나 타이탄 끼워가지고 에테 타이탄 포렉스 장갑 이거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. 이렇게 세 개 먹어도 되는 거야? 아니 적절한 건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.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 스트리머끼리. 더 받아야 돼? 아 그래? 맞아? 더 받는 거 맞아? 벤에 침투해드리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. 봐봐 저희가 더 비싸잖아. 아 그래? 그럼 뭐 하나 빼자. 장갑하고 포렉스 될까요? 침투는 당연히 서비스로 나갑니다. 근데 그거 빼고 적절하게. 아, 친추해봐도 뭐 없는데. 뭐야 마골님 진성 통댕이었어. 좋아요. 장갑이 기술 두 개고 매찬도 달려있고 화염저항 11%도 있어. 공속도 20% 있고. 콜드참이라 많이는 못 받으실 거예요. 아 콜드참이라 번개참이면 더 좋나봐.
아, 파이어도 비싼가 봐. 잘 보고 있습니다. 혹시 횃불은 얼마? 아, 횃불 보통 얼마나 하나요? 아니, 궁금해서 물어보는, 궁금해서. 돈 없지. 아마존 횃불. 키셋 정도? 키셋이 뭐지? 이거 헬 밀고 있는데 용 번개만 찍고 용병으로 비벼도 될까요? 아, 된다는데?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용병 친구 힘내라고 템 많이 채워주시면 된다고. 열쇠? 아, 열쇄를 사야 되나 봐 또. 노가다에서? 맞아 노가다에서. 그 무슨 카운테스가 3개씩 떨군다더만. 아, 열쇠만 있어도 아마존 횃불 바꿀 수 있어? 구린가봐 아마존 횃불이. 아마존을 많이 안 하니까. 팔라 소설에서 네크 빼면 저렴한 편입니다. 아, 네크가 인기가 많나요? 아, 네크템이 인기가 많구나. 하긴 처음에 투표했을 때 네크하라고 써 사람들이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신추 마골 샵 3503. 보냈습니다. 그럼 죽지 마세요. 살아서 갑시다. 무장하세요. 무장이 뭐야? 템 무장하라는 건가? 고맙습니다, 마골님. 우리 이제 깐부 가능? 오케이. 그럼 에테타 인정. 우리 깐부면 템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? 에테 타이탄하고 지금 조단님 같은 거 없어? 어, 아니 쓰고 줄게. 깐부잖아. 우리 깐부잖아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질 디아 영 마골 디아블로 고수님이거든요. 여기 새벽 새로운 템도 받았으니까 페드로 헬타워 한번 돌아보자. 뭔 패드야 이씨. 팔로우해. 아마존 횃불 캐가지고 팔아야겠는데. 오늘의 득템 풍월량의 배틀팩을 쓰신 거야. 지금 잠 죽을 줄 지금 키셨나? 템에 하나도 먹은 게 없으시네. 고네를 육개장으로 끓여 먹을 줄 몰랐지. 식기장 바로 쓰시는 거? 됐다. 야, 서로 조공 아니고 적절한 거 맞지? 얼마나 세졌나 가볼까? 와, 여기서 스킬 참을 먹어서 이거 장갑을 지존 동결 맞지? 일단 레벨 두 개 공격 화염 레지도 있고 뭐 좋은 거 맞아. 어, 막 맞을 거야 아마. 자네 기존 맞지. 원래 종교를 내어잖아. 그치? 일단은 이거 괜찮다. 스트리머들은 방송을 많이 하고 게임 오래 하잖아. 네크로맨서, 팔라딘, 스트리머 이거 다 알아나. 이거 거기다 팔게. 직업별로 스트리머랑 친해져. 나 바꿨어. 나 아까 전에 창고에 있을 때는 죽어도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. 죽어도 보험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나 지금 템 바꿔서 내 잊고 있어. 죽으면 끝이야. 없어 그 참. 다시 일어날 수 없어.